민족의 힘을 키워 나라를 지키려 한 애국계몽운동. 항일 우병운동이 한창일 무렵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을 기르자는 애국계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애국계몽운동단체도 여럿 만들어졌죠. 국민의 의식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어. 옳소. 그중 하나인 보안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펼쳐 이를 막았고, 황무지 개강권을 사수하자. 보안회의 보안은 보국 안민을 뜻해.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노력했어요. 왕실과 정부도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본의 탄압으로 아쉽게도 헌정연구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조직을 두고 계몽운동을 펼쳤으나, 교육에 힘쓰고 산업이 홍해야 국력이 커져 독립을 이룰 수 있소!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고종 강제퇴위 결사 반대! 보안법 위반이다! 일본의 탄압이 계속되자 항일 비밀결사단체 신민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의 학교를 세워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민족산업의 발전과 출판물 보급을 위해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했어요. 그뿐 아니라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간도의 삼원부에 독립운동기지를 세워 군사 및 교육활동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단다. 한편 일본의 진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는 국채보상운동도 전개됐어요.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이 모금운동에 앞장섰죠. 국채보상운동에 일본, 미국, 러시아의 교포도 동참하였단다. 나라에 빚이 있었어요? 일본은 통관부를 설치한 후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강제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빚이 1,300만 원이야. 이건 거의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이지. 헉! 엄청 큰 돈이네요. 이로 인해 민족운동과 서상돈을 중심으로 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나라 빚을 함께 갚읍시다. 좋소!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 비녀와 반지로 나랏빚을 다 갚으면 좋으련만. 담배 살 돈을 나랏빚 갚는 데 써야겠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이 대단해요. 애국계몽운동, 민족의 힘을 키워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 다양한 조직이 계몽운동을 펼침, 항일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을 세워 인재를 기름, 민족산업의 발전과 출판물을 보급하기 위해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함, 삼원부에 독립운동기지를 세워 군사 및 교육활동에 힘씀,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진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는 운동으로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부터 시작됨.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